아, 맛있겠다, 진짜. 그치? 네. 비 오는 날. 비 들어온다, 비 들어와. 살짝 쳐야지, 또, 이거. 그래야지 맛있지. 잘하네, 제주. 밀가루 맛있네. 지훈이 형 수제비 좋아해? 어, 엄청 좋아해. 재덕이 만드는 거 봐봐. 뭐 하는 거야? 뭐 도랭이 뭐 떡볶이 만드냐? 아니, 기다려봐. 요리하시는 분이 봤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너를 보고. 백 선생님이 봤을 때 너는 정말... 이거 이렇게 넣으면 말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덕이 한 시간 줄 테니까 그거 다시 주세요. 예? 데리고 가요, 재덕이. 우리 김치 수제비 해도 돼요? 김치 주세요? 달라고요. 된장찌개 수제비 어때? 그것도 괜찮아. 나는 굴소스, 된장 넣고 굴소스 넣으면 돼. 아, 자꾸 넣어? 어디다 굴소스 넣는다 그래. 굴소스 넣으면 간 돼. 수제비에다가? 아, 수제비에다 누가 굴소스를 아니, 간이 맞다니까, 간이. 그냥 굴소스는 아니지 않아? 굴소스는 아닌 것 같아. 아, 먹고 얘기해봐, 진짜. 먹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야, 맛없으면 어떻게 얘기할 건데. 먹고, 야, 맛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다 버려? 제덕이 주자니까. 기본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간 봐봐 이제. 색깔이 조금 이제 된장찌개 같이 됐다. 이렇게 해서 맛있으면 네. 저희 CJ 제일제품에서 밀키트로 출시할게요. 에이, 해주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 왜 맛없을 거라 생각하지? 괜찮아. 맛없을 리가 없어. 우리가 무슨 여기다가 뭐 해코지를 했어. 뭐 된장 넣은 거밖에 없어. 된장만 나겠지, 된장 넣었으니까. 아까보단 조금 더 올라왔어. 얘 들어가면... 야. 어, 야. 이게 된장을 되게 간장 넣을 필요도 없는데? 된장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이런 된장 아니야. 야, 여기다가 밥 넣고 계죽처럼 계속 끓이고 싶다. 된장밥. 어. 말이. 어. 두부 넣고. 아, 쌀 넣어, 지금 있다. 어? 그럴까? 죽처럼? 그러면 반죽 넣지 말까? 그래, 밀가루 하지 말자. 수제비 하지 말고 쌀 넣을까? 쌀을 넣자. 쌀 뿌릴까? 쌀을 넣자. 여기다가 그냥 이게 더 맛있어, 원래. 된장 밥을 하자. 그냥 된장 밥을 하자. 그냥 차라리 된장 마리밥처럼. 아니, 수제비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얘기지. 놀랬어, 그냥 놀랬어. 하는 얘기야? 이거 눈에 이 눈 괜찮은 거지? 실명되거나 그런 저 사람 없어 아무도? 눈 아무도 안 계세요. 보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보여요? 쟤도 왜 자꾸 뒤로 와 너? 나 공간 없어. 그래? 자꾸 뒤로 와. 허리가 아파. 아니 그럼 앞으로 가면 되잖아. 너 앞에 공간 많잖아. 참. 참 사이가 좋아요, 봉이가. 옛날에 우리 재덕이, 재진이 처음 서울 내려왔을 때 보는 것 같아. 23년 전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는 안 살았겠지. 환경이. 김치도 있었겠지. 23년 전에 김치가 없었을까? 김치는 있었겠지. 형, 소방차도 이렇게는 합숙숙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세대도? 이거 버섯은 넣어도 되지? 또 뜯었는데 그 심지까지 뜯으면 안 되고 센스맘에서 편안히 잠드셔서 싸우지 않고 이게 편안하게 잠들게 해준다고 어? 영원한 압수 영원한 압수 형 수제비부터 넣으래 같이 넣으래 수제비랑 버섯을? 어 수제비 안 익잖아 버섯이랑 호박이랑 국물 우러날 만한 것들은 다 미리 넣으면 돼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와. 아니 그치 이거 처음부터 넣어도 상관없어. 이거 이제 된 거지. 야 이거 좀 손으로 짜봐. 아 이거 손을 어떻게 짜? 아니, 더 늦게 야, 여기 국물이 많이 들어있잖아 지금. 여기다 묻혀봐 그럼.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더 아직 들어가 있어. 좋아. 와. 넣는다 수제비에. 수제비 넣어 보인다. 이게 뚝뚝 끊기네 형. 늘어나는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잘했어. 수제비 거기 여의도 수제비 맛있는데. 알지. 거기 영원식당. 진짜 굴소스 너무 맛있어. 굴소스는 진짜 안 땡겨. 미안한데. 요걸. 저 비빔국수야. 면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진 쟤도 이해가 안 가네. 이거를 제 저기 칼국수 때 넣어서 같이 삶은 다음에 건져낸 다음에 비벼 먹게요. 재진아. 전화. 넌 뭐 유튜브 찍니 혼자? 뭐 하는 거야? 형 우리 유튜브로 시작했잖아. 아 유튜브로 맞네. 그러니까 혼자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저렇게 저 형은? 야 저 사람들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제대로 잡혔다고 저런 말을 하고 있네. 아휴 아까 난리도 아니었으면서. 생크림인데? 이게 버섯인지 만지. 뭐 도랭이 뭐 떡볶이 만드냐? 영원한 압수. 된장 넣고 굴소스 넣는데. 아 자꾸 넣어? 어디다 굴소스 넣는다 그래. 굴소스 넣으면 간 돼. 아 여기 청양고추 그냥 팍 썰어 넣으면 대박이다. 버섯을 왜 남겼어? 왜 안 나와? 나오는 거야? 이거 봐봐. 아 그래? 아 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였어. 아 조금 넣어놔도 상관없어. 어? 멸치 맛도 많이 난다. 자 이제 굴소스만 넣으면 돼. 진짜로. 내가 진짜 보여줄게. 봤어. 너가 안 보여줘도 보여. 아니. 여기 이게 굴소스네. 봤어. 안 넣을게. 아니. 감독님 잠깐만. 왜? 간? 그치, 후추만 많이 나지? 후추만 많이 나? 네, 후추만 많이 나. 야, 후추 좀 건져내. 어떻게 건져? 잘 봐봐. 다 한 몸이 됐어. 형, 나도 한 몸 된 거 같아. 아, 저런 두께로 비빔면을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냥 소꿉놀이 한 거야. 이게 이렇게 형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 이렇게. 야 그냥 그거 우리 심심할 때 껌으로 씹자. 어? 그거 뭘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쉽지가 않네. 좀 더. 오, 비질 나온다. 감자 꺼내봐 감자. 감자 어디 있어 잠깐만. 다 감자 색깔이라 네. 감자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감자인지 버섯인지 수제비인지 모르겠어. 다 허해가지고. 아 예. 그래도 작게 잘랐어. 아 여기 있다. 아 있다. 자 이제 배급하겠습니다. 맞아. 오 냄새 완전 좋다. 공개. 갑시다. 야 그릇 세 개만 준비하면 되잖아. 공개. 하나, 둘, 셋. 으아! 와 냄새 너무 좋다. 와. 저 지금 이제 배급해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야 이틀 만에 제대로 된 거 하나 먹네. 어? 야 이틀 만에 어? 무슨 원시인들 네 명 모여가지고 지금. 와. 좋아. 어, 그 버섯이다. 좋아. 저기서 따온 버섯. 배급은 또 우리 수원이가 잘하지. 난 감자를 좀 많이 줘. 안 보여. 나 감자랑 잠깐만. 감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 감자랑 수제비 좀 많이 줘. 감자가 하나라서 국물은 좀 많이 넣지 마. 됐어. 드시고요. 난 탄수화물 빼고 국물 위주로. 국물 많이. 알았어. 버섯. 오 버섯. 좋다. 우와 국물 더. 야 너 맥주.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정리하는 거. 안 줘. 처음으로 저희 음식 인서트 들어갑니다, 지금. 처음으로 저희 음식 인서트 들어갑니다, 지금. 왜, 그전 거는 왜 안 찍어줬어? 왜, 김치전 왜 인서트 좀 찍어주지?
잠깐만. 선 넘어왔어. 선 넘어왔어. 지금. 선 넘어왔어. 선 넘어왔어. 지금. 선 몇 명 넘어왔어 지금. 저기 다 갖고 와 김치랑. 딱 다 갖고 와. 다들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는데. 맛있지? 드세요. 좀 드세요. 됐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카메라 하나 날라갔고. 아. 오. 이야. 잘했다. 야, 된장찌개 느낌 잘했다, 야. 잘했다. 된장 느낌 잘했어. 된장 갈랐다, 야. 선생님은 진짜 잘 익었다. 형, 와, 땡큐. 아, 짜지도 않아. 어, 엄청 잘 됐네. 엄청 부족하네. 확, 확 풀린다. 빵을 뺏긴 게 잘한 거 같네. 와, 그러네. 소스가 내가 훨씬 나. 이게 훨씬. 그러니까 국물 들어가 있는 요리를 하게 된 거 아니야? 뺏겨서. 후추만 많이 안 나는데? 응, 밑에 아마 밑에는 후추 맛 날 거야. 이제 밑에 다 가라앉아 후추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노래 불렀던 게 어제 일 같아. 비몽사몽해 있다 나온 거 같아. 근데 오후 한 시야 벌써. 난 비빔면 해 먹을 거야. 양념 어떻게 하려고? 저기 간장 고추장 다 있잖아. 저기 국물에다가 이걸 넣자. 그걸 왜 넣어? 그러면은 약간 그 해물 맛도 나오지 않을까? 제발요. 그것처럼. 제발요. 진미채 넣어서 먹는 라면처럼. 아니야. 아니야. 그건 그냥 간식하자 우리 중간 쉴 때. 장수호똥 그만 싸고 나와봐. 왜? 나왔어?